자, 요한복음 4장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다.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셨다. 가고 싶어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고 싶어 가고, 먹고 싶어 먹고, 만나고 싶어 만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곳에 간 것도 이유가 있고, 여리고에 가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을, 열두를 뽑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죽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살아가지만, 이게 사실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이라는 건 인간도 우리 같은 부족하고 범인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를 안 내지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상대를 하고 싶은 거지. 오너는 오너를 만나는 거지. 종은 종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수준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여인 어떤 여인이냐?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인도 더센 죄가 있고 더 연약한 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볼때 죄인이 있고 사람이 볼때 죄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한 죄인이에요. 네, 사람에게도 역겹게 버림받은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이 여자가 우물 곁에 나온 그 시간이 6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6시쯤 주님이 도착하셔서 앉아 있는데 여인이 하나 온 거죠.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갔다니까요. 그 시간에 나타날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알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6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히브리적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면 9시예요. 반대시. 꽁무니를 보라 이 말이에요. 6시니까 정오 12시입니다. 밤 12시는 아니니까.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 시간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는. 이때 한 여인이 우물에 나타났어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예수님도 오셨고 이 여자도 온 거예요. 왜냐? 그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사람들이 가면 수군거리니까. 손가락질하니까. 더러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피하여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피해 의식 덩어리로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피해 망상증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 여자의 정신 마음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알수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은 겉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이 역사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가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적에 이곳을 유대인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피를 섞지 않아요.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역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단절된 세상, 교통도 문화도 단절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올곧게 하나님만 믿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부러 이들을 모욕주기 위해서 이들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아시리아 이주정책에 의하여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가지고 사마리아가 남유다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이방인 이주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사니까 당연히 강제 결혼도 하게 되고 혈통이 섞이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 거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추측을 해보면 그거를 안 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폭압에 억압에 무릎을 꿇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혈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는 가서는 안 되는 땅이다. 그 사람들과는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과 뭐 교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거는 똑같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고 가서도 안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긴 이렇게 나라인데 영토가 북과 남이 왕래할 때에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거든요. 수도가. 근데 거기를 가기가 싫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쪽으로 가로질러 가면 직진인데 예수님은 가로질러 간 거예요.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직소리 못하고 따라간 거죠. 근데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여인도 또 어떤 여인이냐?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들이 역시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두 개가 돼버린 거야. 역시.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때 성전이 두 개가 됐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까 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지어요. 그거는 이제 사마리아 그 함락과 상관없이 그 전에.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남쪽으로 남쪽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보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유다로 다 가버릴까봐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가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러면 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려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뜩이나 유대인과 나중에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상종을 못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의구심이 생긴 거야. 자기들도 가짜인지 알아요. 정통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알잖아. 온 천하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성전이 진짜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그것인 줄 아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찝찝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냅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소? 그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텐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어디서 제사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이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는 세상에서 낙이 찍힌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겠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는 적어도 내가 이런 운명 가운데 살고 더럽고 짓밟히게 살았지만은, 기구하게 살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내 예배만큼은 하나님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답답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렸으니, 내 예배가 진짜인지 나는 궁금해 죽겠어. 이것에 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여기냐 저기냐를 따지지, 언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따지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예배해야 돼. 여기저기가 아니야.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곧 이때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자유를 느꼈어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해방을 느꼈어요. 그렇게 말을 해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답을 찾았어. 그러자 이 여자가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그 답을 얻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 어째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안 하는 잘난 사람들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이제 아쉽소? 그 소리에 아쉽소? 그래서 물을 달라고 빈정거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물을 먹고 싶어서 너한테 달라 하는 게 아니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진짜 알았더라면 네가 그 생수를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너 지금 목말라. 너 지금 물 들어왔지. 이 물 먹어봤자 몇 시간을 버티겠냐. 네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돈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네가 해결할 것 같으냐. 아니야. 너 이 물 날마다 들어오잖아. 그것도 죽어가면서 물을 구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물은 이런 없어지는 물이 아니야. 참 생수를 줄 거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럼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선진국의 자살이 속출하고 왜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가 어지간히 돈이 있으면 여행 다니고 가족들하고 챙기고 예수 없이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쓰다가 지치면 좋은 일 좀 하고 형제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가 칭찬받고 그럭저럭 존경받고 살면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 할 짓이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거야. 할 짓이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근친상간을 하고 동물들을 수간을 하고 이익을 하는 거야. 쾌락을 쫓다 보니까 한 여자하고 만족을 못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을 할 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 내가 도시는 잊어버렸는데 미국에 중산층이 은퇴하고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대요. 경관이 좋고 치안이 안전하고 뭐 기가 막히대요. 모든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어하는 로망의 도시가 있대. 그곳에서 어떤 친한 세 친구가 전부 성공을 했어요. 먹고 살만해. 나란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은퇴하고 부부끼리 살았어. 살다가 이제 여기서 밥도 먹고 이제 같이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돈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중에 너무 시간이 무료한 거야. 할 짓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셋이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 부인들을 바꿔가기 시작했어. 셋이서. 부인들을 바꾸면서 며칠씩 살아가기 시작했어.
할 짓이 없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시간은 많고 돈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떤 파국을 가져왔겠어요. 여섯 명이 권총 자살하고 말았어. 그때. 그것이 인간이 가진 부와 행복의 끝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기가 막힌 건 이 여인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가서 네 남편 다섯 데려와라. 아픈 소리거든요. 위로하지 않아요. 힘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어떤 구절도. 내가 너 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훈도 하지 않았고요. 책망도 하지 않았고요.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던졌어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것도 변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100번, 1000번 읽어보라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뭐가 좋아졌냐고. 환경이 바뀌길 했습니까? 몸도 만신창이 됐겠지. 병이 해결됐습니까? 불면증이 해결됐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해결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없고 답을 주신 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 만났을 뿐이야. 근데 이 여인이 그때 자유함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살아갈 용기를 가져요. 목적을 가졌어요. 그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내 소문 내라 말한 것도 없어요. 좋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 고칠 때 그 의사가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서 낳았어요. 낳았을 뿐이야. 낳았는데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 병원 좋더라. 그 의사 좋더라.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살았다. 나하고 똑같은 병든 사람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 살아난 자의 능력이라는 거지. 이 여자는 병상에 지금 중환 환자로 누워서 주우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곧 주우하는 인생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웃을 일이 있습니다. 왜? 간호사가 와서 뭐 농담해요. 그러면 막 웃어. 손주가 왔어요. 아이고 왔냐? 그때 좋지요. 1분 좋지. 1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네. 만나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상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또 친절해. 그러면 이제 뭐 오면은 뭐 이것 좀 먹어보시오. 오래 있다 보면 서로 친구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더 오면 또 나눠 먹고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디 사시오 이렇게 막 웃어 농담도 하고 병상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해? 1분 지나면 다시 확 죽음의 권세가 엄습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가 이 생수 마셔라. 얼마나 가겠냐? 잠깐 목마름 해결할 수 있겠지.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중환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해? 자식이 잘 되면 뭐해?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대통령 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후보가 4명 나왔어요. 그들 중에 누가 하나 되겠지요. 모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까? 누가 한 사람이 됐다면. 또 감옥 안 갈까? 나는 겁이 나. 뭐 한다고 그렇게 그 분화방이 돼서 그걸 쫓아가냐.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한 걸 얻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내 생수의 진정한 생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목마름은 없는 거예요. 잠깐 좋을 수 있다니까. 잠깐. 그리고 이 여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덩이를 던져버립니다. 이거 허상이야. 이 물덩이에 물을 아무리 채워서 가져봤자 필요가 없어. 던져버렸어. 물론 이 여인도 그 다음날 물을 먹어야 했고 물길로 와야 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갔어요.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았다. 너희들도 와라. 너희들도 와라. 알고 봤더니 이 여자만 병든 게 아니었어.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어.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빈정을 했지만 자기들도 똑같은 인생이었어. 자기들도 역시 목말랐고 답을 찾아서 헤매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답을 찾은 자가 와서 선포하니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42절 보세요. 의미 심장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그곳에서 뭐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나타나서 살아나는 자가 생겨.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더라 하였더라. 당신이 이 그 여인이 여자여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로 우리가 산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살게 된 거야. 이제 직접 만난 거라는 거야. 네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피해 다닌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건 기적입니다. 두려웠던 자가 담대해졌다는 건 기적이거든. 살아나니까. 네, 힘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사람을 왜 의식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우리가 왜 환경에 눌려서 합니까?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 저부터서 다 잘 살고 싶죠. 다 잘 먹고 살죠. 숨고 싶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경에 짓눌림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랍니다. 34절 읽고 마칩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구해왔어. 그거 잡수십시오 하고 주르라고 했더니 나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섭섭했을지 몰라. 꼼쳐놨나? 우리 보고 음식 가져오라 하더니 당신은 혼자 실컷 드셨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누가 잡수실 걸 미리 갖다 줬나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먹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좀 허탈했겠죠. 주님께 잘 보이려고 실컷 갖고 왔는데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누가 갖다 줬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양식 구하러 가는 사이에 나는 이미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충분히 배부르다. 나는 한 여인을 살렸어. 그 한 여자를 살림으로 사마리아 땅에 변화가 일어나 사마리아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희어져 추수할 일꾼이 많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추수하러 온 거야. 추수하러. 영적 추수. 저렇게 헤매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사람들 눈에는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나 예수님께는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추수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 이 일을 할 때 나는 영이 살아. 이 일을 할 때 나는 배가 불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할렐루야 갈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져봐요.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는 거야. 오늘 이 아침에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여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이로소이다.
목마른 생수를 찾아서 세상에 헤매지 말고 참된 생수 예수를 먹고 마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내 영혼에 생수를 주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능력을 얻게 하소서. 내 영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먹으려거든 예수를 먹고 마시려거든 예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마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수, 헛된 생수, 가짜 생수, 곧 말라버릴 생수를 찾아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서 예수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예수를 먹는 자마다 배부르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주여 내가 죽어가나이다. 주여 수많은 인생이 예수 없어서 죽어가나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에 이 농부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여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곳간에 쌓이지를 못하고 추수하여 드리지를 못하고 죽어갑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여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일산 땅에도 사마리아 수가성과 같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내가 그 여인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생수가 없어서 말라 죽어갑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먹고 살게 하소서. 생수이신 예수를 먹고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다고 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얻었다고 살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마셔야 내 영이 살아나니 주여,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돈을 준들 행복을 준들 그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를 마셔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 먹고 살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 마시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희어져 추수할 일꾼들이 널려있는데 우리의 눈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안 마실까, 오늘은 어디서 시간을 떼어볼까, 오늘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내볼까, 온통 세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자와 같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죽어가는 그 추수에 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내가 바로 그 여인이었고 또한 살고 나니 그 여인들이 보이게 하사 그 여인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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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여, 예수로 살게 하소서.